아담과 하와가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지만 성경은 첫 두 아들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.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.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.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창조주를 알고 있었어요.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했어요.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. 죄예요.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살았어요. 그들이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흠없고 사랑하시는 성품을 나타내지 못했어요. 온 우주의 왕은 그분의 책에서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.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있어요. 하지만 그 비용이 아주아주 많이 들 거예요.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. 결코 어길 수 없는 온 우주의 법인 죄와 죽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.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해요. 이것이 바로 왕께서 용서하실 때 죽음이라는 값이 필요한 이유예요. 당연히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짐승들의 피를 받아주세요. 어린 양은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더러워서는 안 돼요. 반드시 건강하고 깨끗해야 돼요. 완전한 어린 양이어야 돼요. 그 어린 양은 죽어서 불에 태워질 거예요. 죄를 지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. 그 어린 양이 죄인의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.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만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.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.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.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셨을까요?